장애인 선수분들이 레이를 위한 올림픽. 근데 반다비가 그 되게 귀여워가지고 그게 알고 보니까 패럴림픽 마스코트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게 된 것 같아요. 예전에 TV로 한 거 본 것 같아요.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로 선생님이 보고 감상문 써오라고 하셔서 본 적 있어요. 원래는 이제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저희 나라에서 함으로써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평창 올림픽하고 패럴림픽이 함께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 패럴림픽의 주제가 동행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함께 뛰는 그런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동행은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같은 곳으로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. 올림픽은 이제 끝났지만 패럴림픽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평창에서 열리는 패럴림픽. 모든 사람이 같이 한 마음 되어요. 서로 함께 같이 나아가는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패럴림픽 성화봉송이 지금 대한민국의 열기를 패럴림픽까지 이어가기를 응원합니다. Let everyone shine! Let everyone shine!